네, 안녕하세요. 전망 좋은 집의 이한채 차장입니다. 여기는 고강동에서 가장 큰 아파트인데요. 지금 남은 자녀 세대에 대해서 3룸, 4룸 둘 다 7천만 원씩이나 할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메리트가 있어요. 이 점 놓치지 마시고 3룸, 4룸 두 개 다 한번 보러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강동 쪽에서 이제 서울 출퇴근도 너무 가깝죠. 재래시장도 도보 2분이고 초등학교도 인근에 있어요. 집이 크기 때문에 자녀가 있으신 분들도 너무 좋고요. 다인 가족이 살기에도 무리가 없습니다. 이제 전실부터 보여드릴게요. 전실부터가 이제 뭐 타일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독특한 것들로 되어 있어서 고급스럽게 연출이 되어 있습니다. 신발장은 총 8칸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이렇게 중문 통해서 안으로 들어오면 쭉 복도식으로 이어지는데 거실까지 쭉 가볼게요. 네, 여기 거실입니다. 굉장히 크게 잘 나와 있어요. 벽간의 거리가 4.4m로 굉장히 와이드한데요. 여기서 또 길이감도 굉장히 좋아서 이렇게 소파가 지금 6인용으로 설치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요. 저쪽에 남기 때문에 굉장히 길이감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여기 바깥쪽에 테라스가 꾸며져 있는데 저는 오늘 기존층만 보여드릴 거예요. 테라스 세대도 아직 남아 있으니까 영상 보시고 테라스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같이 분양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 에어컨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우물형 천장 도입해서 조금 더 개방감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위쪽에 실링팬이랑 이제 등들로 포인트를 잘 준 것 같습니다. 바닥쪽은 포세린 타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쪽에 우드톤 템바보드나 반대쪽에 웨인스코팅까지 군데군데 모두 인테리어적인 포인트를 줘가지고 더할 나위 없이 이쁘게 꾸며진 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주방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주방입니다. 주방이 조금 작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더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은 냉장고 자리는 비스포크 세대 양문형까지도 충분히 들어가는 좋은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고, 반대쪽 같은 경우에는 D자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쪽 식탁 대용으로 쓰시면 돼요. 근데 이쪽에 공간이 많이 남아서 식탁을 더 사셔서 더 길게 쭉 빼셔도 상관없습니다. 여기 수전이나 뭐 인덕션 그리고 후드까지 잘 시공이 되어 있고요. 바닥 쪽에 이제 전자레인지까지도 들어가져 있어요. 밥솥 자리도 마련되어 있고요. 근데 지금 하부장이랑 상부장이 되어 있지만 주방에서 좀 수납이 조금 적다고 느껴지실 분들을 위해서 주방 옆쪽에 있는 팬트리 보여드릴게요. 자, 요즘에 아파트들 이렇게 팬트리룸 공간들 굉장히 잘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D자 형태로 되어 있어서 수납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는 구조로 빼져 있으니까 주방에서 자주 안 쓰는 짐 같은 거 아니면 다른 여분의 짐들은 여기다가 보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엔 주방까지 보셨으니까 안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안방입니다. 안방 굉장히 와이드해요. 지금 다른 집 거실만 한데 안방만 4m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퀸사이즈 침대 뒀지만 이쪽으로 충분히 공간이 많이 남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양창 구조로 되어 있어서 개방감이 훨씬 더 좋은 것 같고요. 위쪽에 에어컨이라든가 공기순환장치까지 잘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그 점 또한 특별한 것 같습니다. 자, 안방에서 안쪽에 있는 부부욕실 보여드릴게요. 네, 안방입니다. 저 안쪽에 보시면 부부욕실인데도 불구하고 창이 나 있어요. 이것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괜찮다라고 느끼실 수 있어요. 그리고 거울이나 수납장, 젠다이, 변기, 그리고 또 세면대까지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어요. 안방 화장실 치고는 꽤나 넓게 잘 나와 있습니다. 안방 여기 침대 공간만 보셨는데 붙박이장 하실 필요 없다는 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기 드레스룸 공간이 있거든요. 이렇게 문까지 달아놔서 더 이쁜 것 같고요. 안으로 열어보면 꽤나 큼지막한 게 나옵니다. 네, 이쪽부터 쭉 보시면 지금 D자 형태로 되어 있는데 방이랑 가로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양을 여기다가 옷을 두실 수 있어요. 뭐 모자 자리부터 뭐 옷 수납하신다면 두 분용의 4계절용 옷 정도는 충분히 수납이 될 만한 그런 대형 드레스룸을 갖추고 있어요. 여기 또한 창이 나 있기 때문에 답답함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이제 넘어가서 두 번째 방 한번 봐볼게요. 네, 여기 두 번째 방인데요. 지금 이 집에 좀 특별한 점을 하나 더 언급을 해드리자면 두 번째 방이랑 세 번째 방 이 베란다가 그 방들을 모두 이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베란다가 통베란다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방 사이즈도 2.8m에 2.5m 정도 되는 사이즈이고요. 여기 서재로 쓰시거나 아니면 베란다가 또 이쪽에 있으니까 옷방으로 쓰셔도 되는데 그만큼 이 베란다를 잘 이용하시면 이 방에 대한 활용도도 더 높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여기 베란다 나와봤는데요. 베란다만 6m예요. 워시타워 두시고 아니면은 또 뭐 여기다 장을 짜놓으셔가지고
여분의 짐들을 충분히 두실 수 있을 만한 그런 공간으로 사용하시면 되고, 여기 이쪽 벽에도 창문이 두 개나 달려 있고요. 카메라 반대쪽에는 또 보일러실이 있는데 여기는 또 소음 차단하라고 문까지 달아놨으니까 그 점 또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메인 욕실 한번 가볼게요. 네, 여기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은 또 샤워 파티션이 또 조적으로 돼 있어서 더 고급스러운 것 같고요. 안쪽에서 샤워 충분히 가능하시게 넓게 잘 나와 있고, 반대쪽 같은 경우에도 뭐 거울 수납장, 변기, 세면대까지도 잘 갖춰져 있어요. 타일도 고급스러운 걸로 붙여놔가지고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쭉 들어오셔서 세 번째 방 가실 텐데, 아까 전에 통베란다에다가 저희가 세탁실을 두셔도 된다고 했는데 그 용도보다는 여기가 이렇게 세탁실을 저희가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세탁실을 꾸미실 분들은 여기다가 딱 앞에다가 세탁바구니 두시고 워시타워 두시면 딱 알맞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는 더 큰 짐들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방 볼게요. 네, 여기 세 번째 방인데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2.7m 정도 나오는 그런 방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녀방으로 딱 꾸며져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손님분들 오셨을 때 게스트룸 정도로 쓰시면은 안방이랑도 멀어가지고 그 정도 용도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아파트 3룸 기준으로 넓은 집 한번 보셨는데요. 고강동에서 가장 넓고 할인 분양도 7천만 원을 하기 때문에 인기가 폭발할 것 같아요. 비싼 금액으로도 지금 분양이 안 되던 집이 아니었는데 최근에 또 할인 분양을 하기 때문에 더할 나위 없이 인기가 있을 것 같아요. 서울도 가깝고 재래시장도 2분이고 초등학교도 가깝고 또 인근에 뭐 경인고속도로나 뭐 이런 외곽순환 고속도로도 가기에 나쁘지가 않아요. 자, 이런 집을 지금 7천만 원 할인 분양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위쪽 번호로 전화 주시고요. 저는 다음 집에서 한번 만나 뵐게요.